정의사입니다.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인천 지방법원 가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. 입찰했는데 자 이거 입찰했는데 아파트용 공장 입찰했는데 요거를 내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아파트용 공장은 입찰할 때 뭐뭐뭐뭐 주의 그 장점 뭐 단점 자 아파트용 공장 자 2000 2타 533804. 자, 현재 이 감정가가 한 5억 한 9천 정도 됩니다. 지금 최저가가 4억 2천. 자,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회원하고 입찰을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은 나중에 가고 실거래로 거래된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거래된 게 5억 한 7천 뭐 6억까지 이렇게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거래가 됐더라고요. 야 그래가지고 이거 입찰 들어갈 때한 4억 2천이면은 입찰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생각을 했는데 뭐가 또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실거래로 갖고 입찰을 들어가지 말고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1년 사이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6억에 막 거래됐어요. 6억에 뭐 5억 8천에. 근데 아파트 공장은 우리가 아파트처럼 시세가 딱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 실거래가만 믿고 입찰 들어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뭐 실거래가 믿고 그냥 어느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반 공장하고 틀려 아파트 공장은 1년 6개월 사이에 1억씩 뚝뚝 떨어져요. 1억씩. 그래가 실거래가는 한 6억에서 5억 7천 됐는데 한몇 개가 그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. 그래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. 현장에서. 근데 현장에서 4억 한 5천대가 거래가 되고 금매가 또 아니 매매가 나와 있고 한 4억 7천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현장에서 좀몇 군데서 그냥 물어보니까 아파트 그전에도 이제 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시세가 3개월 또 5개월 금액이 막 틀려요. 막 5억씩 그 1억씩 5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한번 들어가세요. 그거 부동산에서 직접 그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은 실거래가만 믿고 들어가면은 금액 크게 씁니다. 자, 여기가 건물 평수가 자 46평. 뭐 적은 평수는 아니죠. 뭐 대지 지분은 뭐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볼 필요는 없고 한 18평 돼요, 지분은. 이게 아파트형 공장 평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, 평수 쭉 내려보죠.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볼거 없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2등을 했어요. 여기 이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를 보고 왔겠죠? 4억 4천 딱 썼더라고요. 4억 4천 썼고, 제가 이제 쓴게한 4억 2천대 썼는데, 이 정도면 되지 않나. 근데 오랜만에 인천을 이제 갔어요. 근데, 와, 인천 법원에 사람이 없어요. 빈자리가 널널해요. 이거 들어오는데, 한 4명 정도 들어왔어요. 4명 정도 들어왔는데, 저는 한 3명이나 2명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, 4명씩이나 들어왔어요. 4명씩이나. 그리고, 여기 아파트 공장, 여기서 잘 드세요. 왜 좋냐? 이 사람은 잘 받은 거예요. 4억 4천에 잘 받은 거예요. 아파트형 공장이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. 공실이 많잖아요. 근데 아파트형 공장, 제가 여기에서 송도 아파트형 공장 하면 유성 사진을 보고 정확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. 나머지는 볼거 없습니다. 나머지는 다 여기 뭐 있고 이게 복층으로 돼 있어요. 복층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걸리는 임차인 내역서 그런 거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명도 집행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. 명도 집행.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딱볼때뭘또 봐야 되냐면 층수별로 가격이 틀립니다. 층수별로 1층, 2층, 3층 그리고 가격이 그거 틀리고 또 뭐가 틀리냐면은 아파트 공장이 가격대가 아파트도 남향 동향 써 있잖아요.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 뭐가 또 가격이 틀리냐면 베란다가 있냐 없나 아파트형 공장 그거 베란다 쪽으로 그거 차이가 있고 아파트형 공장
복층으로 또 복층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. 아파트 경자 베란다 쪽이 좀 넓고 창가가 있는 거는 좀 가격대가 좀 나가고 없는 건 안 나가고 층별로도 틀리고 또 양쪽 저 구석에 끝에 있는 것들 그런 거 또 중간에 있는 것들 그런 거 가격 시세가 다 틀립니다. 근데 이분은 왜 4억 4천에 잘 받았냐? 자 유성 사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 아파트 공장 자 이 송도입니다. 자 우리가 아파트 공장 이 송도예요 송도. 우리가 그 어디가 디지털 단지 같은데 그 가리봉 그 옛날엔 가리봉이었죠. 지금은 디지털 단지. 요즘 아파트용 공장 뭐 전국에 뭐 일산 뭐 어디 분당 같은데 미분양이 되게 많습니다. 미분양이 많고 경매로 낙찰받고 임대도 안 나가고 그리고 분양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공실로 해가지고 관리비만 이빠이가 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. 자 근데 아파트용 공장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. 제가 왜 이 송도로 저희가 입찰 들어왔냐면 여기는 아파트용 공장이 임대가 잘 나가요.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용 공장이 거의 많죠. 디지털 단지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공급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. 아파트용 공장 여기 이 동네에 송도 와봤자 한 두 개 정도뿐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는 임대가 잘 나가요. 임대가 잘 나가고 위치상도 뭐 그렇게 이게 뭐 역세권이 있는 게 아니고 공급이 없다. 이 아파트용 공장이 공급이 많이 없어요. 거의 뭐 한 동이나 두 동뿐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임대가 잘 나갑니다. 자, 이게 아파트 공장 임대가 왜 아까 전에 그 분이 낙찰을 왜 잘 받았냐. 자, 4억 4천에, 4억 4천에 그 낙찰 받은 거예요. 자, 이게 임대가 180에서, 200, 한 20까지 나와요. 180에서 220까지. 지금은 이제, 그전엔 220까지 나왔는데, 지금은 현재는 한 180에서 한 190. 그 정도 임대 넣으면 마칠 수 있습니다. 180에서, 그러니까 4억 4천에, 자, 4억 4천에 낙찰 받아가지고, 180 정도에서 190 정도 임대 마치면 괜찮은 거예요. 예. 네, 괜찮은 거예요. 딴 데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잘 받은 또 이유가, 공급이 없고 임대가 잘 나가요. 근데 아파트용 공장 낙찰 받을 때,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많이 보세요. 주변에 아파트 공장이 공급이 너무 과열돼 있고 많이 있으면 임대 마치기가 힘들고 서로 가격을 내려놓습니다. 자, 정의사였습니다.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. 예.